시간은 생각보다 더디 흘렀고 겨우 두 달이었다. 여보시오. 지금 들어온 거야? 밥은? 밥 먹었어? 아직. 아이고, 얼른 먹어야겠다. 나는 너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지. 나는 너 바쁠까 봐. 연락 기다렸는데. 나 이제 집다 와가. 연락하기 힘들지? 좀 바쁘네. 피곤해 보인다. 피곤할 텐데 얼른 자. 아니야, 더 통화할 수 있어. 내일도 바쁘겠지?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던 전화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, 어느 날은 하루 한 번. 괜찮아. 또 어느 날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주고받기도 했다. 보고 싶다. 나도 보고 싶어 죽겠다. 오지 말걸. 그냥 경우연 옆에 있을걸. 그러지 그랬어. 미안. 미안하긴. 괜찮아. 보고 싶다는 말은 원망이 되어버렸다. 오늘은 뭐 했어? 똑같지 뭐. 너는? 나도 똑같지. 무슨 일 있었어? 아니. 괜찮지? 괜찮아. 더 이상 파먹을 추억이 없자 우리는 입을 닫았다.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? 아니야. 그냥 피곤해서. 그래, 쉬어. 잘 자, 경우야. 사랑해. 너도.